술을 충분히 마실 수 있도록 환기하고 해야 되는 부분도 역시 뇌졸중에는 되게 중요하다. 오메가3가 충분하면 우리 혈관이 아주 깨끗하게 돼서 동맥경화도 막고 결국 뇌혈관에도 도움이 되는데, 제가 그 환자를 보는데 유럽의 세르비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서 환자가 왔는데요. 오, 세르비아에서 와요? 네. 거기 선생님이 거기서도 이제 유명하신가 봐요. So so jet girl. So jet girl. 한류. So jet girl 이런 거. 이분이 왜 오셨냐면은 젊은 여자분인데 살이 자꾸 터요. 튼 살이라고 아세요? 네. 네. 이분은 살이 너무 젊은데 너무 심하게 터서 온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왔냐 보니까 세르비아는 내륙 지방이에요. 바다가 없어요. 그래서 생선이 12배나 비싼 거예요. 그렇죠. 네. 아, 내륙. 네. 그래서 있는 고기만 먹고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나 이런 것들, 필수 지방산들 섭취를 잘 못하니까 결국 오메가3니까 그 세포막을 좀 부드럽게 만들고 탄력 있게 만들어서 피부에도 탄력을 줄 수 있는 세포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게 상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일단은 피부 증상부터, 젊으니까 아직 뇌졸중은 아니지만 피부 증상이 오지만 언젠가는 그대로 두면 뇌졸중이 올 수도 있는 부분이다. 식습관을 바꿔야 된다. 네, 제가 가득 담았습니다. 오메가 9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올리브유. 올리브유가 있고, 네, 카놀라유, 그다음에 쌀기름도 오메가9인데요. 오메가9는 오메가3, 6에 비해서는 체내 합성이 당이나 단백질 가지고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오메가3이랑 6입니다. 네. 근데 오메가6는 대부분 먹는 우리 기름은 오메가6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도씨유, 옥수수유, 특히 콩기름. 그래서 네. 옥수수가 오메가6가 많아서 옥수수 많이 사료를 먹고 자란 또 이 가축들은 실제로 오메가6가 많고, 오메가3는 견과류 오일하고 아마씨유, 그다음에 들기름, 요게 대표적인 것들이 있고. 서재가 선생님, 네. 포도씨유로 튀김해 먹으면 되게 맛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튀김을 먹어도 오메가6가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꼭 생으로만 먹어야 되나요? 근데 가급적이면 생으로 먹어야 되고, 이게 이제 산패가 돼서 가열돼서 할 때도 들어올 수는 있는데 가급적이면 생으로 먹는 게 흡수가 훨씬 좋고요. 예. 이 포도씨유, 옥수수씨유, 올리브유 이런 거는 다 충청도에서 나나 보죠? 아니 아니 충청도에서 나는 게 아니라 편의점에서 나요. 편의점 막바다 쳤는데 아무도 안 웃어. 아무도 안 웃어요. 옛날 우리 식품은 오메가6하고 오메가3가 1:1 섞여 있는 식품들을 먹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우리가 요즘은 기름 너무 구하기 쉽고 기름으로 조리된 게 너무 많으니까 세상이 요즘은 15:1, 18:1 정도로 오메가6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메가3만이 좋다라는 뜻이 아니라 비율이 안 맞아서 오메가3를 채워야지 오메가6랑 비슷해져야 우리 몸에서 활동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사실 오메가6가 상대적으로 너무 많으면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우리 왜 닭살 피부 이런 거 있죠? 예, 예. 예. 그런 것도 오메가6가 과잉되면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시력 장애도 좀 생기고요. 오. 그다음에 주의력 집중 장애도 생깁니다. 네. 그리고 머리카락도 윤기가 없어요. 예. 오메가3도 너무 과잉이 되면 알러지 같은 거 생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내가 기름을 너무 일방적으로 한쪽만 먹어서 그러지 않을까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비율이 1:1이 가장 좋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